안녕하세요. 얼쑤리가락 목소윤입니다. 오늘은 제41회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서 차상을 수상한 참가자들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 명창 부문 차상은 우석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최영민 씨가 차지했는데요. 최영민 씨는 전주대사슴놀이에 꾸준히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준 근성 있는 소리꾼입니다. 흥보가 중에서도 가장 슬픈 대목으로 손꼽힌다는 흥보 비는 대목. 가난한 흥보가 형을 찾아가 애절하게 빌지만 매를 맞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장면이죠. 최영인 씨의 무대로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요, 흥보가 형님 댁을 건너가.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 무난이요. 놀부가 됐더니 개 뉘시오.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이옵니다. 응? 너희는 왜 또 왔느냐 이 도둑놈아. 형님, 그동안 평안하신지 무난히나 알고 좋았습니다. 야, 그놈 핑계야 뭔 좋다. 나 변호소 갈았으면 썩 가거라. 흥부가 그 말 끝에 썩 나왔으면 허련만은 인간은 제 주변에 뚫보 감동시킬 줄로 고픈 배 틀어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고를 하는지 흥보가 피노언구나. 두손 합장 니다. 그제 저녁을 굶은 첫자 그제 아침을 그저 입고 어제 저녁도 굶은 첫자가 오르흙을 아침도 못 먹어 니 만석군 형님 두고 굶어 죽기가 억울하고 쌀이 되고던 한 말만 주옵시고 벽가 되고던 두 말만 주옵시고 돈이 되거든 한 양반 주옵시고 그도 지은 부드시면 지금 밥이나 사리기나 지경기에다가 군군견다 한 가지만 주시도 여러 날 굶은 조자도를 구원하여 살
됐더니 야, 그 참 불쌍하다. 여봐라 마당새야, 내 동편 곶감은 열고 도끼자로 하려고 지리산에서 겁먹쳐내온 반달 몽둥이리 가져오고 대문 걸어라. 오늘 한놈 시클놈이다. 널 보하는 가정 보아라. 지리산 몽둥이란 두 눈에 번쩍 들고 두 눈을 번쩍 뜨고 어따 이놈 흥부놈아. 하늘이 살아낼지 체각기 정하문. 잘난 놈은 부자 되고 못난 놈은 가난현. 내일이 잘 사는 게 하늘이 주신 내 복이지. 네 복을 뺏었느니 살말이라 저장한 딴 대적 흥조지우가 가득가득에 들었으니 놈 주자고 주지 올려 변말을 저장한들 옥당과 영목이가 가득가득에 들었으니 내 놈 주자고 간돈을며 지기이나 몽구견의 양당 안에 주자한들 고진방국이 안에 대대아지가 들었으니 네놈 주자고 덕궁이며 식은 밥이나 주자한들 새끼나 남캐들이 콩콩 죽고 된다느니 네놈 주자고 개꿈길이야. 웅둥이를 드러매더니 강자 싸움에 개집지던 죽은 고래의 벼락지던 낙낙떴다. 아이고 이 쌀 받아 죽을 놈아, 어째서 나를 못 살기 왔었냐. 낙떴다. 아이고 흥부가 도망을 어쩌었늘 그렇지. 대문을 걸어갔은지 딸도 뛰었도 승문을 차고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려주시오. 놀보 개집은 독허기가 놀보부담 장리가 더 밥을 부다 바쁘던 주걱을 들고 나오며 아니 아재뱀이고 동해뱀이고 한 달도 서른 날 돈 달라 쌀 달라 세상 만사가 귀찮다. 뺨을 진짜 치듯 치는구나. 흥보가 뺨을 맞고 나니 형님한테 맞은 건 오히려 협안장이라 공공 생각을 하니 하늘이 빙빙 돌고 땅 위에 두 꽃을 던든 분하고 원통의 형님 앞에가 엎드려져서 동국으로 원정을 하는 게 그렇지. 아이고 형님 듣조시오. 형님이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런 한 게 없사구나.
형수 씨가 지어진 명칭은 범궁 지은지 어디서 보았소? 자년이 아주 저기 지연 염락국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배운 듯날 세세군 정을 내가가 되나요? 지리산 호랑아 화산 부부로 가 아거라 나가서 세상 살기도 이렇든 형님한테 매를 맞고 쩔뚝거리며 집으로 건너갈제 흥부 마누라는 막둥이 없고 영감 오는 가 본다고 나갔다가 흥부가 허리를 웅크리고 들어오거늘 흥부 마누라 달려들어 여보 영감 가신 일은 어찌 되시옵소? 흥부는 아무쪼록 마누라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들어보 내가 형님 댁을 건너가 문안을 드렸더니 형님이 깜짝 반기시오 쌀과 돈을 많이 주시기에 쌀 속에 돈을 넣어 몽둥이를 짊어지고 이어서 기악 부문 차상 수상자인 이광민 씨의 대금산조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이광민 씨는 국립국악고등학교를 거쳐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국악을 공부하고 있다는데요. 꾸준히 기량을 갈고 닦으며 도전한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세 번의 고배를 마시고 올해 드디어 본선에 진출해 차상까지 거머쥔 참가자입니다.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죠? 요즘처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 들으면 더 마음을 울리는 청량한 대금소리, 서용석류 대금산조로 감상하시면서 오늘 얼쑤우리 가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